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오후 시간에 택배 마무리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일을 할 만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이쪽이 지금 최고 온도가 28도. 정말 32도, 30도 이 날씨보다요. 정말로 정말로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 집에서는 추웠습니다. 이불을 한여름에 제가 스스로 덮고 자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더운 거를 못 참는 편인데 어제는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또 일할 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상은 또 어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요거 뭔지 너무나들 다잘 아시죠? 이제 그 여름꽃이잖아요, 요게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루드베키아. 이제 종류가 사실은 루드베키아가 너무 많죠, 여러분? 꽃집마다 요 루드베키아를 안 갖다 놓은 데가 없어요. 천인국이라고도 불리고 요즘에는 개량돼서 나온 것들도 되게 많은데 원래 나왔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루드베키아가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죠. 그리고 6월에서 9월에 피는 꽃이고요. 원래 원산지는 북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름꽃이다 보니까 가습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건조한 흙이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가 분갈이를 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보통 의정부 들꽃사랑 야생화에도 종류별대로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요 화분, 요거 보이세요? 요 화분. 요 화분 제가 파스텔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게 판매가가 사실은 26,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제가 2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선뱉던 그 화분입니다. 이렇게 좀손 요게요. 심어놓은 거하고 안 심어놓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색감은 조금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흙으로 접어가지고 요렇게 냅뒀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3,000원짜리 루드베키아를 지금 총 5포토를 여기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흙은 연탄가리식으로 지금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흙을 다 털면 요 꽃이 몸살아리를 할것 같아서 일단 저는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식재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마당이 있으시면 마당에서 월동을 요 루드베키아가 하고요. 루드베키아가 요즘에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면 그 워낙 많아요. 지금 자주색 루드베키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리 색깔도 있고 체리 루드베키아도 있고 그다음에 더블도 있고 겹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그다음에 맥시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종류의 루드베키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들꽃사랑 야생화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별대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저희 오페산 근린공원에도 이 루드베키아가 한참 너무 멋지게 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요 노란 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렇게 생겼잖아요. 예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요. 여러분들이 식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잎에는 털이 송송송송송 나 있어요. 건조하게만 조금 키우시면 되고, 여름에는 이런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흙, 이탈리아 볼 있죠? 그거를 조금 섞어가지고 심어주시면 무름병 예방이 됩니다. 제가 바이솔 심을 때 여러분들, 이탈리아 볼을 많이 섞어가지고 쓰잖아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일반 관엽흙에는 뭐 그거를 섞어 그러는데요. 물러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또, 요렇게 제가 지금 이 파스텔 화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생겨서 별로 참 재미없게 생겼죠. 그런데 심어 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괜찮고 근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지 월동이 되는 이 루드베키아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포토를 식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게 10cm 포토에 있는 그 3,000원짜리 루드베키아를 요렇게 해서 식재를 했고요. 요즘에 엄청 큰 것도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완전 대품이에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즘에 이거 의정부 들꽃사랑 야생화에서 제가 너무 예뻐서 그냥 무조건 업어 갖고 왔고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3만원인지 2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 하나 정도만 있어도요 아주 집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장마통만 아니면 제가 저희 집 그 앞드락에다가 제가 심어 놨을 텐데 장마라서 아직 심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관상용으로 매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뭐 레드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자줏빛 나는 것도 있고 또 핑크색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 녀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더 냉큼 업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 파스텔 화분이요 볼 때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심어 놓은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심었어요. 지금 루드베키아가 종류별대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큰 거는 솔직히 한 두 포토 정도만 심으셔도 되고요. 저는 10cm 포토에 있는 그 3,000원짜리 다섯 개를 여기에다 모아서 심었어요. 입구가 얘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19, 가로가 19, 그 다음에 높이가 16이나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어때요? 요런 화분은요 그냥 가지고 있어서 모듬으로 심어 넣으셔도 너무 좋고 합식하시기에도 좋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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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다리도요 지금 보면은요 요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 공간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파스텔 요 화분이 지금 현재 제가 심은 것까지 현재 다섯 개 남았습니다. 많이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격을 너무 착하게 드렸어요. 원래 판매 가격이 26,000원인데 25,000원 했었고 2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또 여름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작은 포토에 있는 아이들 심기가 어려우면 그냥 담아만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높이가 다리까지 해가지고 16이잖아요. 그래서 10cm 포토가 잠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응용해서 해 놓으셔도 너무 멋있고요. 저는 오늘 요렇게 연탄가리 식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제가 식재를 해 봤답니다. 꽃을 너무 많이 물어주고요. 얘는 뭐 이제 그 보통 보면요 이제 겨울에는 지상부가 다 사라져 죽고 없어요. 그런데 봄 되면 줄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잎과 줄기가 나오면서 또 깨어나고요. 그리고 언제 6월하고 8월까지 꽃을 피고요. 열매는 8월에서 9월에 맺어요. 그래서 건조하게만 토양을 조금 여기 있는 거 보면 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은 그 꽃이 지금 흙이 배양토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꽃을 보시고 꽃을 한 번 정도 진다 싶을 때는 싹 다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조금 털어내신 다음에 거의 있잖아요. 이제 그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볼을 좀 많이 섞어 가지고 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이탈리아 볼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 겨울에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여름에는 혹시라도
분갈이 하지 말라고 안 하시지 않잖아요. 이제 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손이 근질근질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탈리아 볼을 좀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탈리아 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봉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외국에서는 이 선인장이나 이런 관엽과 식물들 있죠. 식물들도 녹아내리거나 이런 아이들을 여기 100%로만 심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흙을 조금 털어내고 요 흙으로 채워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지작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아우, 세월 참 빠르다. 재작년에 그 와인 장미를 하나 가득 이탈리아 볼에다가만 심어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그냥 주구장창 비를 맞췄는데 결과는 아주 퍼펙트했습니다. 정말 배수는 기본으로 되고요. 뿌리를 잡아줘요. 뿌리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녹아내리는 거 많이 많이 방지시켜줍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일부러 뜯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엄청 가볍고요. 난석보다도 더 가벼워요. 난석보다도 실제로 정말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름에만 사용을 좀 해주세요. 여름에 흙 속에다가 섞어가지고 제 흙에다가 섞어도 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흙에다가 섞어도 되고 또 그 이제 바이오 용토라든가 용토 쓰실 때도 요걸 좀 섞어가지고 써주시잖아요. 물러서 가는 거를 최대한 막아줘요. 물론 경석도 그 원리가 있고요. 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그 팽창토라고 해가지고요. 그 얘네 나라에서 만든 게 팽창토라고 그래가지고 뭘로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요. 이 뿌리를 잘 잡아주고 배수를 기본으로 해주고 이래서요. 저는 흙에다가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써줍니다. 제가 분갈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게 입자가요. 요 정도 굵기에요. 요 정도 굵기. 조그만 자갈같이 생겨있는 한 대림마사보다는 대림마사 정도 하는 굵기다 보니까 이걸 떼굴떼굴 굴러다닌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닥에다가 까는 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써줘 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물르는 거를 정말 정말 많이 막아줘요. 써보세요. 제가 판매하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써보신 분들이 직접 느껴봐야 돼요. 다른 때 말고 여름에만 여름에 부득이 분갈이하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바이솔도 그렇고요. 꽃들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 이탈리아 볼을 좀 흙 속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24,000원. 그런데 제가 그냥 요거 2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볼 하나 시킬 때는 제가 20,000원 차비 4,000원 해서 24,000원을 받지만 두 개를 시키시면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정말 효과 좋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름이라고 흙놀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도 저는 여기 여름의 필수품, 정말 여름의 필수품이죠. 다이충하고 보르도. 이제 이름을 바뀌었어요. 원킬 다이충하고요. 균팡이 아웃으로. 그 전에 쓰던 보르도가 균팡이 아웃으로 바뀐 거예요. 요렇게 지금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그런데 양이 늘어났습니다. 요게 원래 200ml였는데 50ml 더 늘려서 250ml. 그런데 가격은 동일해요. 그리고 다이충도 원래 110ml였는데 120ml, 10ml 더 늘려주고 가격은 15,000원. 그런데 제가 요거 언제 하루에 두 분께 요거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댓글 써주시는 분만 써주세요. 정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추천해 가지고 나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추천해 가지고 3종 남겨 주세요. 그럴 거고요. 어저께 토우 인형 올린 거에 두 분 제가 3종 남겨 주세요 분명히 해서 오늘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정말 정말 필수품.
완전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안 되죠? 요즘은 또 아이들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김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수품. 제가 댓글 많이 많이 달아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요렇게 지금 파스텔 화분 요거 지금 26,000원짜리인데 25,000원에 해드렸던 거 2만원에 지금 현재 4점 남아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4점 한꺼번에 다 하실 분들 손들어 주시고요. 요거 지금 요렇게 4점 한꺼번에 하시는 분 제가 요거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요거 지금 요렇게 요거 4개를 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 4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 요거 제가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해서 보낼 때는요 빼서 신문지에다가 말아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나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큰 턱을 내는 겁니다. 생생 마구마구 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그래서 나눔을 하는 이유는요. 구독해주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름 깊어가는 이 여름, 가을도 아닌데 깊어가는 진짜 이제 지금 7월이 코앞이고 8월이 9월 되기 전까지는 정말 정말 더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여기 서울 경기는 비가 오락가락은 하지만 아직 그냥 주구장창 오는 장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조만간 올 거니까 와서 물러서 아이들 뿌려주는 것보다요 열심히 열심히 지금서부터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두 분께 두 분 추천해 가지고 두 분께 매일매일 요거를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 마음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여름꽃 요렇게 즐기시면서 루드베키아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정말 정말 멋진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놀이 하시면서요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거 낱개로 하시는 거는 개단 가격 2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요거 만약에 4개를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 심어진 거 요거 보낼 건데요. 저는 완성품으로 보내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뽑아 가지고요 제가 요거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홍놀이 재밌게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